공유기 주문했어요. 공유기도 그냥 5G로 해도 멀쩡하다고 하길래 한번 도전해보려고. 통신사 5G 공유기 있거든요. 그 통신사 공유기로 한번 해본 다음에 그걸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, 아 좀 불만이다 싶으면 이걸 업그레이드 가능할까 점진적으로 늘려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파블로프 퀘스트 전용 버전 슈팅 레인지. 아 일단은 저기 표적지에 해상도가 썩었어요. 그 총알 자국도 굉장히 너프가 돼가지고 총알 자국이 무슨 볼펜 똥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네요. 일단 텍스처들이 전부 엄청나게 너프됐어요. 뭐 총기 디테일 같은 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여기 이제 창문 같은 거에 반사 싹 다 사라졌습니다. 여기 보시면 무슨 마인크래프트예요. 어쩔 수 없겠죠. 오바이프로세서 돌리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.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근데 그에 반해서 뭐 이렇게 손이라던 총기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너프를 안 시킨 것 같아요. 이 빛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냥 베이크 된 상태죠. 실제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워놓은 상태로 적용시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광원이 사양을 타협할 수 있는 건 여기 없어요. 그냥 이게 최고 사양입니다. 그냥 자 온라인 들어가 볼게요. 와, 땅 퀄리티가 정말 대단합니다. 뭐 볼 만큼 다 본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너프를 시키는지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플레이 된다는 자체가 그냥 괜찮은 거지 뭐. 지금 파블로프 조금 이따가 버저탑으로 연결해서 PC판으로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퀘스트 1용으로 나와서 저렇게 후자판 퀄리티를 내는 거라고 하지만 근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. 플레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파블로프 같은 경우 굉장히 넓은 공간을 쓰고 굉장히 많은 사물이 나오는 게임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.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퀘스트에 맞춰서 게임을 만들면 저품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. PC VR 게임들 지금 애시가나 PC에서도 겨우겨우 돌아가는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모바일 프로세서가 아무리 좋아져봤자 그 게임도 감당 못합니다.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? 돈도 싶어지. 299달러짜리 기계에서 100만원짜리 컴퓨터에 돌아가는 퀄리티 게임을 돌리라고 하면 그거 도둑놈이지. 그거는 이 정도 돌아가는 것도 엄청 잘 돌아가는 거고 엄청 혜자야 혜자. 자 버추얼 데스크탑 깔아볼게요.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검색해봐야 돼요. 버추얼 데스크탑 설치. 오 연결됐다. 지금 제 머리로 마우스 커서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. 아 제 손으로 디리딘 디리딘 디쿵작작. 이거면 되게 재밌는데? 자 파블로프 바로 돌려보겠습니다. 자 일단 보이시죠? 이 퀄리티 차이가 표적지부터가 완전히 퀄리티가 다릅니다. 그리고 보세요. 반사되는 화면에서부터 이 질감 이런 거부터 그냥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아 근데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아요? 바이브 쓸 때랑 바이브 무선 쓸 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돼요. 문제 없어요.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거의 뭐 완벽한데요? 무선이? 굳이 뭐 와이파이 6에 넣어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엄청 스무스한데요? 시야가 너무 부들부들 거린다고요? 그건 어쩔 수 없어. 근데 한 번씩 화면이 툭툭 튀긴 합니다. 살짝 느린 감이 있어요. 진짜 미세한 정도로 살짝 늦게 나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. 한국 서버에서 게임할 때랑 일본 서버에서 게임할 때랑 약간 그 차이. 그리고 지금 보는 화질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. 자 멀티플레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
약간 아무것도 없어요. 방해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정말 원활하게 잘 됩니다. 훌륭한데요? 잠깐만, 여기 핸드 트래킹으로 전환이 되나? 오, 핸드 트래킹. 근데 핸드 트래킹이라니까 급격히 끊겨요. 뭔가 오큘러스 내에서 다른 처리를 한 다음에 컨트롤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거라서 그런지 정말 인플렉시합니다. 어쨌든 되는 거는 신기하다,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. 알릭스로 보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게 확 느껴집니다. 알릭스 들어와 보니까 화질이 엄청 떨어지네요. 엄청 안 좋아요, 화질. 스트리밍 VR 비트레이트를 80메가까지 올려볼게요. 쨍하지 않고 뭔가 전부 안개 낀 것처럼 좀 흐리멍텅하게 보입니다. 송출에는 어차피 비트레이트가 적용 안 되는 거고, 여기서 보이는 화면을 지금 여기로 무선으로 쏘고 있는 거기 때문에 90까지 올리니까 볼만해요. 뭐야? 배터리 다 돼. 충전되고 나면 또 보여드릴게요. 밥 먹고. 061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. 괜찮거든요? 괜찮은데 이거보다 좋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레이턴시가 안 느껴지진 않아. 분명히 느껴져요. 분명히 느껴지는데 쓸만해요. 느껴지지만 플레이 불가능한 정도의 레이턴시는 아니고 그냥 느껴진다라는 정도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HTC 바이브를 꺼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 디스플레이 화질 있잖아요. 디스플레이 화질은 퀘스트 2가 좋아요. 좋은데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스의 화질이 안 좋아. 그래가지고 화질이 안 좋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. 이 쨍한 거 있죠? 지금 HTC 바이브를 쓸 때는 여기에 모기장이 보일지언정 픽셀 하나하나가 쨍합니다. 저 오큐케로 그 무선으로 보면 뭉개진 게 선명해 보여요. 제가 이제 알릭스 했을 때 굉장히 선명하다고 느끼고 했는데 그 선명한 느낌이 없어요. 쨍한 느낌이 아예 없어요, 거의. 그래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. 근데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거를 이전에 체험 안 했다면 이상한지 모르고 했을 거야. 맞아요. 그리고 링크로 쓰면 해결되겠죠. 이 딜레이가 엄청 거슬려.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. 처음에는 아,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쓸만한데 하면 할수록 엄청 거슬려. 일단 유선으로도 한번 해볼게요. 아 예. 딜레이 없어요. 딜레이 없어요. 선으로 연결하니까 딜레이가 없습니다. 선으로 연결하면 딜레이가 없는데 아까 버네탑 때문이었나봐요. 해상도 좋아요. 아까 버네탑 할 때보다 훨씬 좋은데? 지금은 그냥 원래 제가 인덱스로 하고 바이브로 했을 때 그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. 뭐 이걸로 잘 되는데 굳이 정식 링크서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정식 링크서 안 사도 잘 되면 굉장히 잘 됩니다. 2070이라서 알릭스 그 사야 딸려가지고 밀렸나? 할만한데? 왜 할만하지? 제가 지금 2016년에 나온 그 LG06인데 이거 06이가 좀 오래된 거긴 해요. 4년 지났으니까. 그래서 한번 06이 바꿔가지고 레이턴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